저는 할 일을 좀 끝내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영화를 볼지 말지 자면서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극구 말리시길래 피부는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관리를 좀 못해서 보시면 턱 쪽에 막 뭐가 났어요, 많이. 근데 마스크를 많이 쓰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땀이 운동할 때는 진짜 땀이 막뭐 KF를 쓰든 일반 마스크를 쓰든 어떤 마스크를 써도 이게 보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면 후두둑 땀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로 땀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고 막 묻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피부에 확실히 뭐가 좀 이상 증세가 많이 나서 이거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네. 오늘 구운 계란 갔다고? 태닝 안 했는데 최근에. 스킨케어 뭐 쓰는지요? 저 근데 지금은 그거 써요. 예전에 그 받았던 건데 그 비오템 올인원 쓰고 있는데요. 맛이 잘 먹었어요? 판타지 버리고 올게요. 쓰레기 좀.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라면 제가 언제든지 다시 올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댓글을 좀 가까이서 볼게요. 멀리서 보면 좀안 보여가지고. 자꾸 저 일본어 잘 못하는데 일본어 해달라 하시네. 일본어 잘 못합니다. 많이 까먹어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긴 한데. 연세우유빵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그 크림 맛이 조금 지방의 맛보다는 좀 뭔가 아그 뭐라 해야지? 제가 좋아하는 크림이 있어요. 그 약간 그 도지마롤 케이크 크림이랑 그 뭔지 아세요? 연세우유 크림도 되게 맛있는데. 그리고 요즘 보면 그 은박지 같은 곳에 나오는 그 우유 케이크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그 크림이 식물성 동물성의 차인가? 뭐 어쨌든 둘다 몸에 안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생우유 크림인가 그게? 그러니까 되게 우유 같은 크림? 뭔가 되게 버터 같은 그런 느끼한 크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많이 먹지 못하고 있긴 한데 예, 하여튼 뭐 저는 그런 크림을 좋아해요. 맞아, 느끼한 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차이를 모르겠네. 그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 항상 브이 라이브를 하다 보면 혹은 라이브를 하다 보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안 느끼한 게 동물성.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맞아요. 머리는 자른 건 아닌데 이제 옆머리를 좀 눌렀고요. 촬영을 어쨌든 해야 돼서. 네, 그리고 머리 앞머리를 좀 잘랐나? 어쨌든 네, 뭐 그렇게. 아 이게 되게 지금 최악의 각도와 네 되게 부각되게 보이네. 근데 가까이서 하자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댓글이 안 보여가지고. 아 머리를 피지는 않았어요. 이게 제 머리고. 직모 근데 제가 반곱슬인데 그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반곱슬 있잖아요. 끝에만 살짝 말리는 살짝만 말리는 약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단하게 막 이렇게 꾸미면 좀 저는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저란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그런 막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저는 그리고 여기 제가 화장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근 그래도 6, 7년 동안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느낀 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언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엄청 그거 돼요. 뭐냐 정말 딱 앉아서 받고 나서 일어나면 이제 그 일어나는 순간에 번져요. 그래서 네 앞머리 수친 거예요. 왜? 근데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줘야겠다. 근데 뭐 어찌 됐건 저는 그래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을 감았다 뜨면 또 바로 밑에 번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한 모습을 아 그거 진짜 진했을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 네오즈 연습생 때. 그때가 정말 화장이 진했었고 그때 또 확실히 스모키한 화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지는 해라고나 할까요? 그쯤이어서 네, 되게 진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막 제가 점막에 이렇게 하면 제가 눈을 파르르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못하고 제 눈이요? 제 눈이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 저는 근데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제가 되게 닮고 싶은 부분도 있고 닮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이 닮은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해요 보면. 가족들을 그래도 많이 닮죠. 조수석 상황극은 제가 어디서 봤지? 인스타에서 봤나? 하여튼 그 돋보기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열렬한 격렬한 환호와 네 그래서 제가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운동했고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할 일 스케줄이 좀 있었어서 그거 하고 운동도 낮에 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아까 영빈이 형이랑 전화하기 그때가 몇 시쯤이었지? 한 제가 한 7시쯤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집에.
살이 빠졌다고요? 살이 빠지진 않았는데 아마 머리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느끼시는 걸 거예요. 제가 살이 빠지진 않았을 건데 질투 난다고? 뭐가 또 질투나요 여러분? 공카 팬아트를 봐달라고. 제가 이따가 가서 볼게요. 이 노래에 빠지게 된 계기는 글쎄요. 그냥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사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커버곡을 정하던 와중에 알게 된 건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마 올해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이 돼도 뭐 모레가 돼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저는 되게 감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사라던가 그 곡이 주는 분위기 그 곡이 발매된 시기 뭐 그 곡을 불렀을 때 그 가수의 최근에 그런 심리 상태 감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스토리도 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버곡이며 뭐며 저는 한번 빠지면 좀 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커버곡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커버를 어떻게 했나 이 노래를 커버한 사람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것 같은데 그냥 관심이 생기면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머리를 하고 이마를 벌리면 아주 잘생겼다. 이마를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이마를 네, 보여드리면 이런데 오늘은 빛이 있어서 조금 괜찮아요. 이마 보여드려도. 근데 이 팬들은 내린 머리를 요즘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조만간 또 올린 머리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동안은 또 피부가 막 뒤집어졌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마를 그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어때요? 우리 노래보다 좋냐고? 우리 노래보다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문제는 아니 논할 그런 거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노래라고 해서 뭐 막 제 마음에 100% 든다 뭐 아직은 이런 제가 막 그런 결정권이나 뭔가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대하진 않기 때문에 듣는 것과 제가 부르는 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뭐 저는 좋아요. 그럼 되죠 뭐. 우리 노래도 사랑하고요. 이 노래도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사랑하고요. 네. 그런 거죠. 이마에 기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 이게 뭘까요? 기름은 제가 많이 없는 편인데 이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빛. 기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할게요. 정리가 또 안 되기 시작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밤에 제가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으면서 주무세요. 네. 아 이쪽에 좀 여드름이 나가지고 이 상처 밑에 여드름이 나가지고 속상합니다.
아, 나 딜에 대해 저게 뭔 말이야? 프랑스 뭔 얘긴 것 같은데. 저 프랑스 말 못해요. 미안합니다. 저 음바페밖에 몰라요. 파르크 대 프랑스밖에 모릅니다. 바히. 쿡앤 prepare your own food at 어디야? home? 저는 근데 집에서 뭐 딱히 해먹는 게 사실 없어가지고 많이. 스픽 스페니쉬. 제가 다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잘. 미안합니다. 아, 제가 이 시간이면 사실 근데 그런 걸 제가 잘할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아유. 이 통역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막 이제 올라오네. 나 영어 진짜 못하는데. 아, 그리고 뭐 어디까지 말했죠? 제가 닭가슴살이랑 먹는 게 많이 없어요. 현미밥이나 뭐김뭐이 정도밖에 안 먹어가지고. 말할 기타는 할줄 알아요. Speak Chinese 제가 정말 할줄 몰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영어 안 했어요. 안 읽었는데. 어쨌든 근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아 올라는 알죠. 네. Buenos noches. 거기는 아침이죠? 네. Speak Korean.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물론 네. 할수 있죠. 일본어 말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아, 듣도 다원 니혼고 하나 시떼 なんか それを言ってますけど日本語日本語忘れました。ええ、でも最近も単語とか勉強しますけど、また、待ってください。진짜 다 까먹었어요. 일본어도. 미안합니다. 네. 그 문법도 아마 다 틀렸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귀여워 보였다면 다행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후. 아마 여기에 지금 계시는 13,000분 정도는 이제 분명히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제가 네, 노래를 좀더잘 불러볼게요. 네. 브이라이브 태양이랑 같이 브이라이브도 제가 네, 해볼게요. 아, 제가 아직 아기라서 네, 한국어도 잘 못해요. 일본어가 2등급인데 저보다 못하시는 거면 빨리 다른 언어를 배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농담입니다. 저는 진짜 못해요. 저는 그냥 정말 그냥 소통도 아니고 인사도 사실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죄송할 따름이죠.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한테는. 네, 제가 손목이랑 발목은 좀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손목 이런 그죠?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거는 기분이 좋아요. 손 큰 거 보라고? 손이 크진 않은데요. 요즘에 좀 길어진 거 같지, 손? 조금씩 길어진다? 진짜로? 이거 많이 잡아서 그런가 봐. 최대한 잡아서, 뭔가 잡아서 조금씩 늘어나는 거 같아, 진짜로. 어때? 아닌가? 매력 있어? 아쿠친타카무 알아요. 어디서 했었지? 했었는데. 손이 예쁘다고요? 그치, 길어진 거 같지?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여기가 좀 짧은 거 같아, 확실히. 다른 데는 그래도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이거 혹시 봐봐. 내가 이거를 촬영하면서 알았어. 마술 하는 줄? 근데 저는 여기가 얇은 게 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여기. 여기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를 사실 여기만 할 진짜 여력이 없어서, 네. 여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고민 없어요, 요즘에? 고민 없어? 고민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뭔가 나한테 나랑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내가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어느 정도 방향책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고민들 위주로 여러분 한 번에 한번 달아줘 볼래요? 댓글로? 제가 읽어서 한번 같이 얘기해봐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랑. 아 너무 가깝나? 그죠? 너무 가깝죠? 키가 손가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거의 180인데 손은 좀 작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뭐 발이 크면은 키가 많이 큰다 했는데 발도 그렇게 안 크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팁이요? 다이어트는 이거는 이것도 약간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대사의 관련성과 이제 본인의 원초적인 그런 본인의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몸에 약간 성질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바꾸려면 장기간으로 봐야 돼요. 다이어트는 사실 장기간으로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이제 내 몸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바꿔서 길들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본인만의 방법으로 네. 너무 극한으로 이제 강도가 높은 다이어트를 하면은 금방 이제 요요가 오고 돌아오기 때문에 또 운동 얘기 봐봐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운동 얘기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물어보는 사람은 또 있고 또 아, 여기 뭐 있다 나는 제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계획 뭐 이거 제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세우면 행동하는 게 잘 안 되신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계획적일 수 있을까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MBTI를 맹신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MBTI는 제쳐두고 뭐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된다 뭐 내가 세웠던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항상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본인이 한번 큰일이 안 나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로 네 뭐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해서 한번 크게 큰코 다쳐봐야 이제 그때부터 아 이런 부분 내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데뷔 때만 해도 제 그런 몸 상태나 네, 저의 멘탈적인 부분이나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바뀐 것 같고 정말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건 남이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응원한다는 점 그리고 아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데 인간관계 일단 읽어볼게요 요즘에 다들 앞에서 강강술래하고 노는데 나만 뒤에서 덩그러니 서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막 충동적으로 인간관계 다 끊고 싶어지고 버티기가 은근 힘들다 내 팬이시구나 아 이거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 직업은 물론 이제 직장을 가거나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의 아 뭐 다 제쳐두고 직장의 특 약간 직업의 특이성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은 이제 사람끼리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의 선을 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한에서 지킬 거 다 지키고 굳이 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되 그냥 적당히 지킬 거 지키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막 안 맞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느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사실 그게 좋은 친구가 저한테는 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이런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네, 네. 하여튼
요즘 근데 좀 오늘은 좀 그런 게 많이 오네요. 네. 남자친구가 지금 권태기인데 끝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계속 만나는 게 좋은지 뭐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느끼는 답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네, 속은 이미 본인 답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찾아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닌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상대방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잘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다 불안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뭐 저는 사실 기준이 되게 높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난 거 하나 없고 사실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운이 거의 9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뀐 게 운도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안 해요. 안 좋은 것만 지금 생각해볼까? 내 안 좋은 점? 일단 키가 제일 작은 멤버들 중에 속하지, 우리 팀에서. 그래서 어딜 가나 작고 귀여운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팀 내에 있을 때 손도 작고 입술도 두툼하고,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만 돼요. 진짜로 생각하는 대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가수건 배우건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완벽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만큼 더 완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서 배울 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내가 막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자존감이 낮고 뭔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사실 나랑은 일면식도 없겠지만 이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인연이 없는 사람한테서도 이렇게 응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만 더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니까. 제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 알죠? 당장 제가 뭐 옆에 있어 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뭐 그렇다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말과 행동은 이 정도예요. 사실 말뿐인 사람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요. 네. 말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네, 불편하시다면 네, 죄송합니다. 8년 동안 하던 직종이 아닌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계속 해오던 거를 이제 경력을 이어서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볼지에 대한 질문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시간대가 시간대다 보니까 좀 어른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브이라이브에.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하죠. 뭐 사실 다 저를 빗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저는 실패를 해도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실패를 해서 배우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놓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내가 해왔던 것들을 하였던 것들이 10이라도 사람들이 1만 안다?
그래도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아쉽다, 아깝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괜찮을지, 일단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할 수가 없고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뭔가를 배우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이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그냥 건방진 생각이었던 것밖에 안 돼요. 주변에서 보든 훗날에 내가 나를 보든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신중하게 뭐 그쪽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져보시거나 일을 해보시면 금방 터득이 될 거예요. 이제 항공 계열로 꿈을 꾸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힘들어. 이건 이제 상황의 특수성이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바로 적응을 해서 직종을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면만 봤을 때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뭔가 저도 타격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공연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사실 제가 생활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진화를 한 개체가 살아남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항공사도 이제 고객을 태운다기보다는 이제 여객선을 개조해서 짐을 이제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아니면 한두 시간씩 경유지를 이제 뭐 도착지를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뭐 단기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티라고? 그래? 난 잘 모르겠어. 아, 고민 진짜 많다. 그래, 다들 고민이 많지.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는 건 재밌는데 연습하기 너무 싫은데 어떡해요? 오빠는 연습하기 싫을 때 어떻게 시간 보내고 연습해요? 연습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다. 근데 그 선택을 본인이 했을 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을 때 본인의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도 뭐 노래도 부르고 있고 연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저의 스탯을 알아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 뭐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노력을 한 걸 수도 있고, 못하는 거? 노력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걸 안 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내가 발언권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이 책임도 져야 돼. 지금 학생이면 부모님이 책임을 져줄 수도 있다. 아니면 친구나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뭐 선생님 다 져줄 수 있다. 근데 성인이 되면 바로 바뀌진 않아. 어느 순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조금씩 와요. 그때는 후회할 수 없어.
비슷한 고민들이 많네요.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너무 부담스럽고 막막해요. 이번 연도를 날리는 느낌, 고3이라는 부담감. 이거는 내 팬이네. 안녕. 네, 뭐 이런 부분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운이 좋게 가수가 된 건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도 정말 운이 좋아요. 종교가 있었다면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도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저는 뭐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도 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운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여유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에 대한 자신의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알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 19살이면은 너무나도 어린 거니까 남들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내가 뭐 그 시기에 대단한 걸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막연하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내 상황과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해서 찾아보세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나이 부럽다 하시는데 저도 부럽네요. 19살은 앞머리 자를까요 말까요? 약간 애매하게 잘라서 넘기고 싶을 때 넘기고 그렇게 하세요. 애기들이 엄청 많네. 학생들 왜 이렇게 많아? 이 시간에 뭐해 다 안 자고. 빨리 자. 어딨어? 이거지? 이건가? 이거지? 빨리 자. 가서 자. 해내고 싶은 일이 있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의지가 부족한 거겠지. 계획은 세우는데 실천은 못하고 미래에 걱정만 하고 행동을 안 해. 계속 무기력해져.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목표한 거 있잖아요. 이거 좀 근데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저도 말해볼게요. 본인이 목표한 것들 다른 사람들도 목표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들만큼 혹은 그 사람들보다 더 했나를 봐보세요. 내가 그만큼 결과가 안 나는데 결과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람일 거예요. 더 운이 좋았거나 더 기술이 좋았거나 더 좋은 인맥이 있었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속상하죠. 제가 저라도 이렇게 한 서울 구석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너무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 준비 중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봐봐. 나도 해요. 네. 가수, 배우, 의사, 검사, 판사, 대통령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진짜로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막연하게 아휴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일인데 할 수 있어. 내가 잘생겼다고 잘생기지 않았어요. 일단 1차로
너 만약에 잘생겼어. 내가 봤을 때 나를 잘생겼다고 치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못생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단편적인 그런 요소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단 나는 나를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저보단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진심입니다. 그리고 상혁이 사인받는 게 내 목표인데 내 전 남자친구가 아이돌로 데뷔를 했다고? 전 남친한테 연락해서 내 사인을 부탁한다고요? 이거는 근데 좀 애매한데? 어렵다. 처음 굉장히 드문 케이스네요. 네. 차라리 팬사인을 한번 보면 안 되나? 아니면 귀엽긴 한데. 네. 인간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힘들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퍼주는 걸 좋아하는데 보답을 원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저도 살짝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살아가다 보면은 느끼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선 내가 이 정도의 과잉의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딱 쓰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정도까지 선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의 선의로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이거를 계산적으로 막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순간의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내가 서운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서운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생색내고 보상 심리를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서운할 것 같잖아? 이거 해줬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얘가 안 해줄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괜히 내가 착한 마음 먹고 나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예. 좋은 또 팬분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니까 여기 보면 잘 읽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그러니까 팬으로서 만나는 거 말고 일하다가 만나면 팬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아? 아니면 일이니까 말하면 약간 신경 쓰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이건 이제 뭐 방송 쪽 일을 하실 수 있고 뭐 네, 촬영 쪽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거 싫어할 사람 많이 없어요. 네. 그거 싫어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연예인병인 것 같은데?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좋잖아. 나 일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느껴져요. 네. 느껴져. 느껴지지. 이제 뭐 슬슬 마무리를 할게요. 한 시간이나 했는데 되게 많이 보시네요. 지금 시간인데도.
좀더할까제고민이요제고민은너무많아요사실여러분너무많아일단저리저렉션을봐야하는지말아야하는지부터가끔씩저도판단력이흐려질때가있어요내가서운할때여러분한테뭐단편적인예로내가여러분한테서운한일이있어근데내가이걸서운하면안되는건가아그런거부터시작해서어내가틀린건가내가맞는건가지금내가생각하는게맞겠지아닌가틀린건가이런판단력이흐려질때가있어근데그게뭐예를들어서조금기분이나쁠때도있고일을하다보면내생각내계획관틀어져서내가스스로가스스로한테실망을하는적도있고근데그럴때는답이없어요사실그러니까이거는내가겪어본건데이런네거티브한감정을전파시키고싶지않아요저는별로내가좋아하는사람들이나그런사람들한테별로전파시키고싶지않아굳이티내고싶지도않고저는약간그런스타일이에요내가하는거를좀티내지말자왜영어냐고부정적인거를전달하고싶지않아요예만족합니까예뭐어쨌든그래요그래서좀더발전하려고하고조금더완벽해지려고하는것도있는것같아아니야근데저는뭐솔직히긍정적인사람인데어차피그들이해결해줄수없는문제거든사실내가혼자해결해야되는문제는내가아파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네속마음을잘안드러내는타입인가내가어떤것같아요저좀이렇게몇년동안좋아해주신분들은어떤것같습니까저도저를잘모르겠어요영어로뭐라해요저어떤사람이냐고나뭐라해나물어볼게그런거있다 Who am I? Who am I? Who am I? 중국어로 해달라고내가몰라말을할수있어야해주지 The way I 뭐라고근데내가단점이뭔지알아요여러분티가나네그게단점이라생각해요제단점많이티가나는것같아하고치고싶어요사실그건좀이게좀오래좋아해주신분들은아실거야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I am? 이렇게 읽으면 또 된다. 민나, 私 どんな人ですか? 教えて ください. ください. 맞아. 존대를 꼭 하라 했어. 이게 다 영화나 애니로 배워서 그래. 教えて くださ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한 24살? 25살? 23, 24살?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가끔씩 나를 해석하잖아요. 아마 쟤는 저때 그랬을 거야. 얘는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걸 볼 때 맞을 때가 있단 말이야. 어쨌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잖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심히 관찰하고 관심이 가듯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되게 나쁜 의미는 절대 아니고 가끔 이렇게 딱 빡 맞은 것 같아. 소름이 돋아. 그런 게 있어요. 와,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너무 잘한다, 나를. 이런 게 있어. 빛 냄새 안 나요? 맨날 닦아요. 치실 같은 걸로도 이렇게 닦고, 휴지로도 이렇게 닦고, 면봉으로도 닦아. 나무 빛이 좋다고 하길래.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이 밤에 하고 집에서 하잖아. 그럼 약간 텐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 오 나왔어. 나 이제 갈게. 나 이틀 뒤에 당프된 지 1300일이면 몇... 오, 엄청 오래됐네. 엄청 오래됐네. 팬사 때 나 봤겠네. 축하행. I love you. 다원이 영어 공부돼? 공부를 지금 못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나 이제 졸려. 잘 거야. 갈게. 아빠가 내일 수술하신대. 아, 이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내가 그냥 끄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빌어드립시다. 네, 우리 판타지 정말 그거 아버님 수술 잘 하실 수 있게 제가 빌어볼게요. 어디든. 됐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자요. 아유 너무 따뜻하다 보기. 그럼 갈게요. 저희 진짜 이 각도가 더 낫지. 근데 봐봐 이게 더 낫잖아. 안녕. 오늘 했었던 얘기는 우리끼리 이제 비밀로 합시다. 네, 너무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뭐냐 그런 거 같아요. 그거 ISTJ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는 묻지 마시고. MBTI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게. 네. 말하지 말고. 나중에 라이브가 아닌 때 보시는 분들도 이건 이제 우리만의 비밀로 하는 걸로. 네, 영상을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정은아 그러지 마. 갈게.